네, 2대 8. 이게 무슨 비율일까요? 지난해 삼성과 현대차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을 인문계와 자연계 출신으로 구분한 숫자입니다. 인문계가 2, 자연계가 8인데요. 이렇게 대기업의 이공계 출신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이 인문계 학생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홍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철을 맞아 요즘 대학가에서는 기업들의 채용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진지한 표정의 학생들. 하지만 똑같이 취업 준비를 해도 인문계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훨씬 큽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도 이과 애들 친구들에 비하면은 확실히 취업이 안 되는 게 보이니까 이과 애들은 문과 애들이 막 지원서를 40장씩 넣는 거를 우선 이해를 못하는 거 보면은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난해 삼성그룹 하반기 대졸 공채에 지원한 10만 명 가운데 인문계와 이공계 비율은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형을 거쳐 선발된 신입사원은 80%가 이공계였습니다. 이런 사정은 LG나 SK 등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을 개발해 제품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보니 이공계 출신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인문계 출신 구직자들이 많이 갔던 영업직군 쪽도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이공계 출신 인재들을 많이 기업에서 선호하다 보니까 인문계 출신 구직자들이 갈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인 거죠. 현대차는 정기 공채에서는 아예 이공계 출신만 뽑고 인문계는 길거리 캐스팅 등을 통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채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고등학교 문이과 비율은 6대 4 정도로 문과가 많고 대학 졸업생 비율도 인문 계열이 더 많은 실정. 현재 대학에서 인문계와 자연계 학생 비율은 기업들의 수요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홍성혁입니다.